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간밤 증시의 키워드는 딥바잉, 그러니까 저가 매수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지난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고객들의 이 매입 규모가 주식 매입 규모가 이 4년 내 주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도이체방크 측 에서는 지금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평가를 한 반면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앞으로 하방 압력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간밤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200 선까지 올려 잡았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애플이 3% 넘게 오르면서 $170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20%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이 애플이 AR 안경을 2022년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 주행차도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애플과 관련된 수혜주들도 오늘 증시에서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UBS 측에서는 2022년이 되면은 테슬라를 근접할 만한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2022년에 테슬라는 140만 대의 차량을 판매를 할 것인데 총 마진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가장 수익성이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725 선에서 $1,000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3%가 넘게 오르면서 1,046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현 주가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입니다. 인텔이 이제 자율주행 사업에도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율주행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에 대해서 IPO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CEO는 직접 나와서 이 모빌아이의 매출이 2021년에는 매출이 40%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3% 가깝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의 목표 주가도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됐습니다. MKM 파트너스 측에서는 스타벅스가 최근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지금이 저가 매수를 할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올해 S&P 500 지수가 22% 넘게 상승할 때 6%의 상승에 그쳤다면서 지금은 단기적인 장애물을 지나치고 있는 중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114 선에서 $130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인력 투자를 하고 있고 임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은 다른 회사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2%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인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알리바바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베런스틴은 이에 대해서 알리바바가 4년 중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라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2017년 6월 이후로 하루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어제 홍콩 증시에서도 알리바바는 12%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티뱅크 측에서는 이 부서 개편은 긍정적이다라면서 앞으로의 주가가 10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면서 긍정적 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완화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상승하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 5%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애플은 모건 스탠리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며 장중 3.6%까지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정책 변화 및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좀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스탠스는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에 반영된 이상의 과도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가 역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고 판단하며 3% 이상 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 추가 하락하며 위험 자산 회피 구간이긴 하지만 22포인트까지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동성 축소 시에는 알고리즘 매매 관련 펀드들의 매수 확대로 지금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 선호세가 전주의 위험 자산 회피 구간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에서 여전히 위험 자산 회피 구간이긴 하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 단기 반등을 노린 분할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본에도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며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 나온 모습으로 투자 심리 급락 시 매수가 여전히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이나 UBS 같은 경우에 조정 시 매수 뷰가 아직까지는 맞는 모습이고요. 한국 증시 역시 상승 흐름에서는 미국과 커플링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금일은 투자 심리 개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안도감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우려가 지금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시각에서 오미크론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증시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은 중국 경기 부양 효과, 즉 중국인민은행이 15일부터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는 유동성 확대 정책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한국 증시에서는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기전자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물과 함께 1조 3천억 정도 선물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며 단기 반등에는 일단 성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시각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오미크론 영향력 확대 시 향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2년 시장 전망에서 소시어트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 부진으로 3천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이 다시 긍정적으로 조금 전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는 이제 새로운 어닝 사이클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다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 증시 흐름과 정책의 영향이 좀 중요하겠고요. 패시브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볼 수 있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금일은 1.4% 상승한 모습이 나왔고요. 호주 달러도 반등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금일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좀 기대해 볼만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중요한 3,000포인트 돌파 여부를 금일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AI, 자율주행, 그리고 5G 등 다양한 수요 확대 기대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다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IT 반도체의 추가 상승 여부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금일 장중 5% 이상 급등한 마이크론 테크 주가 흐름을 향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산타렐리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 12월 9일이 선물 옵션 만기인데 외국인이 좀 의도적으로 올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날 이후의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도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